미처 1층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20여 명은 옥상으로 대피해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고 건물 외부 난간을 잡고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필사의 탈출 순간 그리고 아수라장으로 변한 사고 현장 모습은 조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손을 흔듭니다. 사람이 좀 무지한테는 여기가 지금 많아. 뭐 대형상 건물 한쪽 벽면에 간신히 매달린 한 남성은 줄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내려옵니다. 한 시민은 건물에 매달려 있다가 에어베드 위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집니다. 창문을 깨고 겨우 탈출한 시민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지금 저 안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 예. 저 안에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네, 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안에 사람 많아요. 많아?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며 도움을 호소합니다. 서로는 연기에 나가지고 그 옆으로 창문 깨고 나왔는데 줄을 서가지고 내려왔어요. 우리 오늘 가는 사람 지금 하나도 못 나왔어요. 불이 난 건물 바로 옆에 주차한 차량은 다급히 차를 빼 화를 면합니다. 거리는 유독가스가 뒤덮었습니다. 주민들은 거세게 치솟는 불을 보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용감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이사 사다리차는 힘을 보태 옥상에 있는 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